마을 공동체 성과 공유 행사인 2018 함께하는 마을 여행이 17일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에서 시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왕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공동체 사업 참여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 참여 추진단이 직접 준비했는데요. 사업 성과 우수 마을 6개소에 대한 시상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마을 주민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고 32개의 다양한 홍보 및 체험 부스를 운영함으로써 참여자들은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직접 알아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 부스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연탄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며 공동체 사업 참여 주민들이 소외 이웃에게 직접 연탄 배달 봉사를 하며 공동체 의미를 더할 예정인데요. 주민들이 공통의 관심사로 모인 지역 공동체야말로 시정 발전의 원동력인 만큼 앞으로도 공동체 사업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길 바랍니다.